아, 재판님 죄송한데 네. 제가 일단 촬영 그 시작하기 전에 일단 먹고 해도 될까요? 왜 다 안 먹고 왔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하느라 네. 물 못 먹고 왔어요. 이게 라면이 저희가 주식이거든요. 아 진짜요? 빨리 먹고 먹어야죠. 네. 아 진짜 내 주식이에요 진짜로 라면이? 네. 아 뭐 어쩌겠습니까? 기름값도 높은 마당에 이러도 좀 싸게 싸게 먹어야죠. 행복해요? 이렇게 차에 돈 다 쓰면서 라면 먹으면? 이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낭만인가요? 아, 처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송PD. 네, 오늘 어마어마한 스포츠카를 갖고 왔어요. 이 차 뭔지 알죠? 알아요. 뭐예요? 벨로스터 N. 그렇지. N 들어간 거 옛날에 타봤죠? 아반떼 N. 어, 타봤어요. 와, 그때 그거 탈 때 솔직히 재밌지 않았어요? 막 와다다다당 하면서? 이 벨로스터 N도 그 N의 유전자를 다 물려받은 차예요. 아, 아 그런데 이 차로만 내가 딱 갖고 나와서 또 리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야, 제발 저게 뭐야? 저 옛날 차 갖고 나와가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차를 그냥 갖고 나왔으면 제가 아니죠. 오늘도 제가 벨로스터 N을 타고 있는 카포를 한번 데리고 나왔는데 야 이것도 사연 또 재밌더라고요. 일단 우리 카푸어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아이고 어, 안녕하십니까. 아니 왜 도대체 나오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 배기음자라고 하는 거야? 네. 한 번씩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막 빠랑빠랑 이런 거를. 아, 기깔나죠, 이게 아주. 아, 이게 소리도 좀 괜찮기는 한데. 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 예. 일단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요 차에 있다 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이게 촬영을 할까 말까 솔직히 제가 사연을 보내면서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엄마, 아빠는 이 차를 산 줄 모르세요. 아, 몰라요? 예. 아, 몰래 산? 네. 선조치는 하고 후보고는 안 한 상태? 예, 선조치를 했는데 후보고를 제대로 안 한 상태.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이제 얘기하면 되죠. 아,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엄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만약에 들키게 된다면은 네. 저희 아버지가 아마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차를 아마 부시거나 아니면 차를 팔라고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지 않을까. 아, 강제로? 그 정도예요? 예, 예, 그,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좀 엄하시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그 아버지 번호 좀 주세요. 아, 일로야지. 0101. 자기소개 한 번만 가볍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28살. 반갑습니다. 아, 네. 멀리서 오셨네. 예, 예, 예. 아, 일단 먼저 얘기를 나눌게. 이 차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 차는 제 중고로 샀고요. 네. 19년 1월식에 취등록세까지 포함해서 네. 2,600만 원에 샀어요. 아, 2,600km 탄 거야? 42,000km 탄 거를 제가 업어온 겁니다. 뭐 당연히 뭐 풀로 60개월 안 했으면 안 나왔겠죠? 48개월. 우리도 구독자분들이 아, 저 60도 아닌 게 나왔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60개월이 아니라서. 월 얼마씩 나가요 이거? 월 55만 원씩 나가고 월 있습니다. 월 55만 원? 48개월로? 네. 그 다음에 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제 보험? 나이로 해서 네. 1년에 13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 대충 10만 원이라 치면은 네. 한 65. 자 요즘 장안의 화제. 기름값은 얼마 나와요? 어 제가 워낙 많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이요? 네 고급유로만. 미쳤다. 무슨 일하고 얼마 버는지가 중요한데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한 달에 여기까지. 아! 어 진짜로 요 옆모습만 봐도 좀 잘 달리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 수동이잖아요. 네 수동이죠. 그럼 매번 이거 기어 변속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네 매번 기어 변속을 하면서 네. 손맛을 느끼면서 달리는 거죠. 근데 네. 그럼 만약에 옆에 이렇게 애인이라도 타면은 네. 이거 하느라고 손도 못 잡겠네? 아 막 남친은 바빠 죽고 막 이러고 여친은 막 이렇게 손 한번 잡고 이렇게 하다 아 씨 언제 저 아 막 이렇게 그럴 때는 네. 박력 있게 네. 손에 딱 끌어잡고 같이 잡으면서 기어를 아 같이? 한 번쯤 자 이게 멜로스터 N이야 어때? 아 같이 이렇게 어때? 쥐기지? 이런 느낌으로 여자분들 좋아해요? 아 근데 제가 여자가 네. 아 근데 요 휠은 원래 이거 휠 아니죠? 예 원래는 19인치 순정휠이 들어가는데 네. 예, 뭐 승차감이랑 뭐 그런 거를 생각해서 18인치입니다. 아, 오히려 다운하신 분도 처음 보는데 더 크게 하면 했지? 예 보통 그 벨로스터나 아반떼엔 아. 타시는 분들이 네네. 어, 19인치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18인치로 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어 원래 여기 보통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왕초보 운전 이런 거 붙이는데 어, 요런 스티커는 처음 봤어요. 초보 운전은 아니죠? 예, 초보 운전이긴 한데 그래도 네. 가오 떨어지니까 아 여기 특히 요 날개 부분 있잖아요. 아, 요 날개 부분이 진짜 아 이거 일반 벨로스터가 아니구나.
요걸 딱 보여주는 것 같고, 그냥 잘 달리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요 배기구 봐봐요. 진짜 그냥 굴뚝 하나를 넣어놨네, 여기다가. 요거 다 가짜 아니죠? 실제 배기구죠? 예, 이게 둘 다 나오는 실제 배기구고요. 저기 그 왼쪽 밑에 보면은 그 가변 플랩이 있습니다. 아, 이거 가변은 켰다 켰다 할 수가 있고? 예, 가변은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현재 그 자동차 대형 차량을 네. 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검사원이고요. 아, 대형 차량이면 버스, 트럭 이런 거요? 네, 버스, 트럭, 그 다음에 트레일러까지. 아, 그런 걸 검사를 해요? 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일을 하면 월급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월급은 보통 제 기준으로 세후 280 정도. 280? 네. 아, 280 정도 벌면은 네. 아까 2차로 120 나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월 120 나가면 160은 남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집은? 집은 지금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임대주택에 살고 네. 있고, 그 월 얼마 나가요? 월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15만원 정도 나가고? 네. 그래도 좀 많이 남는데. 아, 다 써버리고 노나? 저축 아예 안 해요? 저축은 지금 1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네. 저축을 하는 이유가 네. 보통 이 저축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그렇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다음 차를 위해서 제가 미리 저축을 해두는 겁니다. 아, 다음 차로 바꾸려고? 그렇죠. 뭘로 바꾸려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볼 때 네. 현실적인 그런 드림카를 항상 꿈꾸잖아요. 네. 저는 현실적인 드림카가 포르쉐 718 카이맨 GTS 4.0. 아, 카이맨? 그렇죠. 뚜껑 따윈 열려지 않았어요? 아, 뚜껑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 오로지 달리는 맛이에요? 그렇죠, 달리는 맛. 아, 그럼 제 생각인데 네. 이 차를 끝까지 안 들키고 네. 계속 잘 타고 다니다가 네. 카이맨을 사요. 네. 나중에 100만 원씩 몇 개월 얼마나 모으면 되죠? 100만 원씩 10만, 10년? 10년? 한 10년, 10년 네. 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아, 15년? 예. 근데 그때는 아시죠? 그때는 차가 네.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아, 네. 일단 그때 카이맨을 사서 네. 한 방에 들켜요. 차가 어떻게 되든 쫓겨나든 네. 그때는 이제 쫓겨나도 나이가 거의 마흔이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어때요? 마흔인데 나 다 컸다. 네. 그때 걸려. 이건 걸리지 말고 그때 이제 또 새롭게 자. 네 나이가 마흔인데 지금 이런 스포츠카를 끌고 와, 여기 앞에는 진짜 그냥 완전 스포츠카처럼 돼 있네요. 예, 일단 시트 포지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고요. 아, 네. 아, 그리고 저기 와, 문이 엄청 길어요. 와, 진짜 이거는 뒷좌석에 예. 사람 못 태우겠는데요? 그 뒷좌석에는 그냥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 수동으로 이제 이렇게 요 기어 변속하고 다니는 거죠? 예,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추억이다. 월280 벌어서 네. 차에 120 나가고 네. 와, 진짜 많이 나간다. 그리고 저축 100만 원 하고 네. 그리고 월세 내고 그럼 한 달에 50 남네요. 네, 그렇죠. 그걸로 나머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나머지로 생활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편의점 알바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예. 투잡 빼보려고? 예, 요즘에는 N잡 시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N을 타시는구나. 네, 그렇죠. 잘 받아치네. 그래서 네.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혼자 사니까 또 식비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다 해결이 가능해요? 일단은 그 쿠팡 로켓와우로 네. 그 라면 이렇게 묶음 봉지로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는 좀 싸게 먹히더라고요. 뭐야? 예, 라면을 원래는 잘 안 먹었다가 네. 2차 고급류 투자하는 것 때문에 아... 예, 라면을 잘 먹고 있습니다. 라면을 또 종류마다 다 사가지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100만 원씩 저금하는 거를 네. 그 지금 차로 모을 게 아니고 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그 모은 다음에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한 뭐 이렇게 용도로 쓴다던가 해야죠. 나중에 결혼 용도로 쓴다던가.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포르쉐라는 차가 저는 네. 젊은 나이 때 빨리 한번 사보고 싶어서. 그 살 때 마흔이라니까요? 아, 괜찮아요. 아, 그때도 젊어요? 네, 그때도 젊어요. 그때 고급이 나오겠죠 뭐. 잠깐 일단 뒷문인데 제가 이거 어떻게 타죠? 잠깐만.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 두 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땡겨야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 앞에 사람 못 타요? 또 저 정도 하면? 앞에 사람은 일단 키가 170 미만이면 탈 수 있는데 이제 180 이상이다 그러면 택시 타고 와야죠. 선생님, 얘는 도시락 없어요? 뒤에 도시락은 이게 차가 네.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따로 없습니다. 그냥 컵홀더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그럼 여기 손잡이도 없네요? 예, 손잡이는 없고 그냥 뭐 어디 뒷차 사람들 그러면 날라댕기겠네요 뒤에서? 그럼 어딜 잡아야 되지? 뭐 정 잡을 데가 없으면은 여기 앞사람 저기 머리채 잡아도 되고요. 이건 거의 저 지금 연행대 가는 건가요? 방지턱 한번 넘으면은 네. 네. 허리 디스크 있던 게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와, 이거 일단 승차감은 포기해야 되는 차죠? 승차가
여러분 진짜 이게 머리를 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다 많이 답답하네요. 뒷좌석이 더 지금 같은 이렇게 카푸어 생활을 하시면서 네. 일단 저축을 한다 그래서 대 칭찬을 해주려 그러다가 네. 또 다른 차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은 네. 나중에 결혼이라든지 집을 산다거나 이런 건 진짜 너무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엄마 아빠 미안해. 나 결혼 생각 없어. 아 진짜요? 네. 오우 빼기음 오우 왕방 이게 지금 다 수동으로 하는 중이에요? 예 그렇죠. 와 그 기어 변속하는 그 팔뚝이 너무 섹시한데요? 오오오오그 전완근 전완근 난리 나요. 오 이렇게 오씨 잠깐만 잠깐만 재밌다. 이거 뒷좌석 타도 재밌다. 곧 멀미하겠다 이거. 예 지금 M모드를 키 M모드를 키면은 이렇게 또 팝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면 혹시나 벨로스터 N이나 또 네. 아반떼 N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차의 어떤 장점 뭐가 있어요? 이 차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면 됩니다. 아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면서 막 밟을 때 이 느낌? 네. 야 이거 안전벨트 없으면 죽겠다. 네. 그리고요? 네, 두 번째 장점은 이 차를 타게 되면은 네. 다른 차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다 옆에 포르쉐가 지나가면 생각이 나요? 포르쉐가 지나가면 생각이 나죠. 아, 막 이렇게 그렇죠. 그때 살짝 이렇게 고개 숙여주나요? 예, 네, 살짝 그냥 배기음 끄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아, 가시라고. 배기음 끄고 이렇게 가세요. 나 옆에 예, 오토바이 예. 나타나면 이렇게 한번 붙어보자. 예, 가시라고. 아, 오토바이 나오면 바로 아, 붙어봐 배기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르쉐 지나가면 가세요. 예, 그렇죠. 아, 형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배기음 바로 꺼요? 예, 배기음 바로 꺼죠 이렇게. 연비 한 몇 정도 나오나요? 연비는 보통 그 고금을 넣었을 때 시내에서 한 5, 6 정도 나오고요. 아, 5, 6 정도? 네, 고속으로 달리면 한 12에서 13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고속에서 일단 제가 느끼는 단점은 네. 이 어마어마한 뒷좌석? 어마어마하다. 뒷좌석을 즐길 거 무조건 아반떼 N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지금 목디스크 걸린 지경이고요. 앞뒤 공간 이런 건 괜찮은데 머리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 차만의 단점이긴 한데 네. 썬루프가 들어가면은 잡소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지금 요철 달리면서 위에서 계속 뿌덕뿌덕 소리 나잖아요. 저 뒤에서도 난리 났는데 저거 예. 짜그닥짜그닥? 저거는 일단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고 저기서 지금 뭐 전쟁 났는데요? 아마 지금 뒤에서 3차 대전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차가 진짜 유통각이 안 나오는 거의 3차선으로 가네. 이 차가 의외로 회전각이 네, 안 나오네요. 예, 되게 크더라고요 이게. 아, 웬만하면은 다 요즘 제가 탄 차들은 다 그래도 2차선 들어오거나 2.5차선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우리 이게 차가 작다 보니까 네. 예,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그 본업도 하시고 네. 지금 편의점 일자리 구하고 계시고 어때 그 정도면 이제 좀 유지를 할 만할까요? 아마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네. 채널을 하나 살짝 파긴 했는데 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네, 네. 어떤 주제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은 자동차 주제로 하고 있고요. 네. 채널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 말해도 될까요? 이게 이럴 때 한번 또 얘기하죠. 언제 얘기해요 또? 예 네, 저는 현재 유튜브 채널이 용모닝의 카라이프라는 채널을 아, 용모닝의 카라이프? 예, 용모닝의 카라이프라고 그 약간 브이로그 방식으로 용모닝 이런 거 아니죠? 그거 따라한 거 아니죠? 우리 용모닝의 카라이프 채널 모셔가지고 보시고 재밌으면 또 구독이랑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또 굉장히 또 레드오션이거든요 이거 네, 그러니까 또 잘하실 거예요 근데 네. 발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 차 할부금을 갚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진짜 걱정이 네. 부모님이 제 채널 보면 어떡해요? 안 보겠죠? 아마 채널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네.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찍어가지고 아 사과 영상? 네 사과 영상. 아 제가 배려를 유지를 못하게 될 뻔했습니다만 정장 입고 나오자. 정장이 검은색 입고 검은색 나왔어. 배경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도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짜.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진심이에요. 장난이 아니고 네. 실제로 부모님한테 들키면 안 된대요. 네. 이 차를 산 게 그 718 사면은 네. 정말 쫓겨나겠는데요? 그 정도면? 40살이어도? 예, 그렇죠. 막 하늘 날아다니는 차 사는데 뭐하러 718을 사냐 그렇게 얘기도 예, 이 새끼가 예. 지금 남들은 다 나한테 막 손주 보여주는데 이게 마흔이 다 되도록 아직도 저축 중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엄마 저축 중이에요. 네, 손주 있고. 대신에 718 딱 보여주면서 내 손주야! 이러면 아주 그냥 나 내 자식이라 생각해도 등짝 싸대. 오랜만에 좀 신박한 또 우리 카푸어 분을 모셔와가지고 좀 재미나게 찍어봤는데 정말 저축을 다른 차를 사기 위해서 하는 분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네. 아 제가 보면 차보다는 딴 걸 그 저축을 해서 네. 더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 되잖아요.
더 많이 벌기로 가야지. 이거를 네. 저축해서 더 좋은 차를 사겠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예. 네. 그쵸, 인생 한번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응원해 주시고, 우리 그 맥모닝의 카라이브? 아, 용모닝의 아, 카라이프. 용모닝의 카라이프. 한 번씩 들어와서 구경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